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또다시 전주시내 언더패스에서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서식지 안내 표시조차 없는 등 보호대책이 소홀합니다. 하수 오니 등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순창의 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의 운영체제가 그동안 민간 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바뀝니다. 민간 위탁을 놓고 평가가 엇갈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또다시 전주 삼천 둔치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구간에서만 벌써 세 번째 일인데요.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야생동물 보호는 말뿐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시 삼천변의 한 언더패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도로 위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서식지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찾다 차량에 치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지만 수달의 로드킬 사고는 이 구간에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로드킬로 발견된 수달은 몸길이 108cm, 몸무게 9kg이 넘는 수컷 성체로 1, 2월 번식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먹이 활동 중에 가림막이 없는 빗물 관로를 통해 도로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 수달은 완전 성체고 수컷입니다. 지금 이동 경로로 봐서는 이 수로를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반복되는 사고에 환경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늦추고 수달 서식지임을 알리는 전광판 등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학교 스쿨존처럼 수달존을 만들어서 차량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서행하라는 문구를 양쪽에서 좀 달아주게 되면. 멸종위기 중인 수달이 전주천과 삼천 등 도시마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 공존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곤 있지만 하천 주변 환경이 야생동물에게 안전한 곳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최근 들어 악취로 인한 각종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순창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 인근 주민들 역시 수년째 극심한 악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 제보에 관계 당국이 여러 차례 점검에 나섰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순창 인계면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 공장 안에는 하수 찌꺼기 등 각종 폐기물로 만든 비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장이 읍내 거주 지역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빨래도 못 널고 창문도 못 열어놓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밥을 먹다가도 냄새가 나면 격지를 나와버려. 특히 가축 분뇨만 처리하던 공장이 7년 전부터 하수 찌꺼기와 닭 부산물을 함께 처리하면서 악취가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순창군은 주민들 민원에 7차례나 점검에 나섰지만 악취가 기준치를 넘지 않아 처벌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포집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순간순간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관련 기준이 없는 데다 면적도 만 제곱미터 이하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을 적용을 엄격히 해서 행정처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내 곳곳에서 각종 악취로 고통받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취약한 데다 이를 감시해야 할 행정력 역시 개선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선거제 개정 논의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지역 현안법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에 맞서 비례대표를 목적으로 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개혁안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가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왕궁 축사 매입기간 연장 등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과 일자리 법안 처리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헤드를 쏜 45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군산 시내에서 고양이를 쫓겠다며 화살촉을 쏴 다치게 했으며
화살을 맞은 고양이는 두 달 뒤 동물단체에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류 쇼핑몰 운영자이자 고액 기부자 클럽에 가입된 66걸즈 박예나 대표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전북도지회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주시의 민간 위탁기관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경영상의 이유로 갑작스레 문을 닫았던 사건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후 민간 위탁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 직영으로의 전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최근 전주시가 특정 단체가 장기 독점 운영해온 전주 역사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개관한 전주 역사박물관입니다. 구석기 시대 유물부터 근현대 자료까지 전라북도와 연관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난 14년간 독점 운영해온 단체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내세운 전주문화연구회입니다. 하지만 전주문화연구회가 위탁 운영해온 동안 박물관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박물관이 추진한 사업 목록입니다.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눈길을 끌만한 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연간 관람객은 8, 9만 명 선에 정체됐습니다. 박물관 소속 학예사들이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를 이유로 1, 2년 만에 퇴사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오는 2021년부터 박물관 운영을 아예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한 단체가 15년간 운영을 했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다른 문제점도 발견이 돼서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단체 측은 한 해 5억여 원에 불과한 보조금 때문에 박물관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오히려 여러 번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더 쌓이고 몇 년에 한 번씩 공모 절차를 밟으니까 그때 더 좋은 팀이 오면 당연히 이제 그 좋은 팀에서 해나가는 거고. 전주시는 이참에 민간 위탁 체제를 재검토할 의도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와 인물을 제외하면 누구도 민간 위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일단 문화시설의 한정이 내년까지 민간 위탁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용역을 한 뒤 직영 전환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역 상생 논란을 빚은 국토정보공사가 살기 좋은 혁신도시 만들기에 나섭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최근 공동육아협동조합인 함께 키우는 혁신도시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자활사업인 번개세차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완주군 콩쥐팥쥐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집 고쳐주기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노후주택 2,300여 곳에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이 지원돼 지붕과 벽체, 도배 장판 등의 개보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지금까지 2만 4천여 곳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북은행은 전주 덕진 지역 아동센터를 100번째 JB 희망의 공부방으로 지정하고 장판과 벽지, 책걸상 등을 교체하는 학습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희망의 공부방은 2천여 명의 아동이 공부하는 100군데의 지역 아동센터와 그룹홈에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무주종합복지관 상조회에서 180만 원 보내왔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에서 150만 원 보내왔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경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전북 경찰이 연이어 성비위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관련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인사 과정에 교육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인근에 건립된 전주시립도서관이 오늘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지상 4층 규모로 모두 2만 9천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학습 공간을 만들지 않은 개방형 구조로 돼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창에서 열린 전북 재정 포럼에서 지역 자원 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포럼에서는 고창과 부안 등 한빌원전 비상계획구역 안에 시군까지 과세권을 가지게 하는 법 개정에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태양광과 양수발전 등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화장품 첨단 소재 기업인 주식회사 태경 SBC가 공장을 경기도에서 전북으로 이전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군산 제2국가산단에 200억 원이 투입된 공장에서는 국산화에 성공한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할 예정이며 2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남원과 순창, 고창, 부안군이 농촌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